여보, 이번 여름에 제일 기억 남는 일 있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이와 함께 갯벌 갔던 게 기억나. 울산 동해 바다만 아이에게 보여주다가 갯벌은 처음이었지. 나도 그게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 아들이 요즘 곤충과 벌레에 빠져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좋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갯벌 아래에서 꿈틀대는 다양한 생물을 직접 잡아보는 체험은 잊지 못할 것 같아. 이번에 우연히 수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딱그 모습이 떠올랐어. 환경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나 보면서 환경의 문제는 인간에게도 맞닿아 있는 느낌이야.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요즘 가장 핫한 다큐멘터리라는 소문을 들었어. 이 작품은 새만금 사업이 진행 중인 수라 마을의 갯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 새만금 사업이라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바닷물을 막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 맞아. 인간의 개발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활동 모습을 담아 표현하고 있어. 단순히 개발이 된다면 인간에게 이득이 될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인간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거란 말이지.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을 지키는 것으로 들리네. 맞아. 단기간의 이득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감독은 자신의 아이를 직접 등장시키며 미래 세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동네와 마을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 태풍이나 홍수, 고온의 환경 변화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피해가 생기잖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도요새, 검은 머리 갈매기, 흰발 농개의 모습은 살아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방조제를 막아서는 시민들의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 화질이 다른 각기 다른 자료 화면들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음을 짐작하게 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아. 작품 속 감독도 포기했던 여러 순간들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는데, 뭔가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새만금 갯벌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갯벌도 개발의 이유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한국의 갯벌을 생각하면 씁쓸한 모습이야. 우리가 이번 여름에서 만난 갯벌에서의 추억들과 경험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내년에 갯벌로 갈 때는 쓰레기봉투 챙겨서 플로깅 하면서 걸어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